역시나 정신없었던 이번 사활을 볼수 있었고, 이어진 오아의 고를 보니 한참이 지난 이후의 상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또 어떤 막장들이 이어지게 될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어진 예고를 보면 가장 먼저 한몬의 이름으로 열린 파티를 볼수 있었는데요. 결국 자신의 약속을 지킨 모네가 된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태도가 180도 변해버린 이제는 모네의 엄마 금라이를 볼수 있었는데, 역시나 김순옥 작가님의 드라마에 걸맞은 인물로 완성되고 있구나. 펜트하우스에 그녀들이 떠 오르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모네와 함께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겠다 말하는 금라이를 보니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버린 모네가 된것 같은데, 역시나 타이밍 좋게 이때쯤 모네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등장하죠. 이어진 장면에서 그런 모네에게 접근해 위협하는 차주란과 고명지를 볼수 있었는데요. 모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이라 정상에 올라선 모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됐죠.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사실을 알게 된 방해장이 때문에 더 위험해졌다 예상하자 맞아 너무나 빠른 전개로 인해 바로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이번에도 역시 위험해진 인물은 모네가 아니라 모네와 금라이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차주란과 고명지가 된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가장 첫 장면에서 볼수 있었던 섬에서 탈출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만약 정말 반전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한다면 아마 차주란과 고명지도 곧 사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저나 차주란은 방해장가의 전개로 인해 어느 정도 단계를 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빈약한 상황의 고명지죠.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 이어질 매 회차들을 통해 또한 명의 답답한 빌런 배열에 합류하게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느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학교에서 그런 만행을 펼친 건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들의 등장으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네의 모습이 이어지고, 그런 모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또 무슨 짓이든 하려는 금라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앞에 예상했던 상황과 같이 아마도 사실을 알고 있는 차주란과 고명지의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인데, 이후 섬에 모이게 된 그들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두고 어떤 이유로 섬으로 모인 그들이 됐을지 엄청나게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과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은 조금 답답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결국 방해장의 돈이 이휘소에게 전달된 것 같아 보였죠. 이후 탈옥을 하려는 건지 철조망을 자르려 애쓰는 모습, 함께 수감되어 있는 녀석들과 싸우는 모습 등이 이어지는데, 이전 영상에서 다룬 상황처럼 아마도 이휘소가 그 돈을 가지고 매튜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이휘소에게 남긴 돈이 죽기 전 방해장의 바람과 같이 다미의 복수를 위한 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죠. 예고 마지막 한몬의 파티를 내려보는 누군가의 모습이 나오는데, 잘 차려입은 모습에 가슴 중간 상처 문신이 있는 남자가 등장하죠. 때문에 그저 예고상으로만 보면 이휘소가 탈옥해 매튜가 되어 나타나 복수를 하기 위해 다미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섬으로 모으게 되는 그런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저주받은 섬이라 말하는 차주란과 사르르 사라지는 나비, 동시에 썩어버리는 사과, 그리고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듯한 양진모의 모습 등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판타지를 가진 섬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섬과 함께 드디어 등장하는 매튜가 되는 건가 싶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비밀에 쌓인 해당 섬으로 하나둘 모이게 되는 다미 사건의 악인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